안녕하세요. 미라클 여성의원 박동수 원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을 바라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결혼한 10쌍의 부부 중에서 약 10에서 20% 정도 부부는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하다에서는 난임을 겪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의 기준은 무엇이고 난임 시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난임은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나이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요. 35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임신을 시도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난임이라고 정의합니다. 난임 시술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공수정은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여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운동성이 좋은 정자만 선별하여서 아내 자궁 안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자리를 통해서 하는 임신 과정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시험관 시술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하고 같은 날 정자도 채취해서 체외, 즉 시험관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키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좋은 배양 과정을 통해서 배아를 만들게 되고 그 배아를 자궁 안에 넣어주는 방법이 시험관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중 어떤 방법을 시도하는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어떤 시술을 할지는 난임 평가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이제 환자분들께서 난임으로 병원 방문을 하게 되시면 난소 기능, 즉 내 난소에 난자가 얼마나 많은지 혈액검사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시험관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나이가 40세가 넘어가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자임신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시험관을 하는 게 맞을 거고요. 난소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남편 요인, 정자가 요즘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은데요. 그런 극심한 남성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통상적인 배란 유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험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분들이 시험관 시술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관 시술이 결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초음파를 진행하게 되고요. 난포의 크기라든지 정상적인 배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궁 내막의 두께, 뭐 근종의 위치 등등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배란 유도하는 주사 내지는 배란 유도하는 먹는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그 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과배란 유도 주사를 계속 맞게 되는데요. 주사를 계속 맞으시면 이제 병원에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초음파로 난포가 얼마 정도 자랐는지 확인하게 되고 적당한 시기에 난포 터뜨리는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로 난포 크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동글동글하게 자란 난포가 18mm 정도 이상 되는 게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자라면 난자를 채취하는 시술 스케줄을 잡게 됩니다. 난자 채취를 할 때는요. 질초음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채취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체에 공학적으로 꺾여있는 초음파 프로브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난자 채취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성이 난자 채취 시행하는 날 이제 난자를 받게 되고 남성분도 정자를 채취하게 되면 이 난자와 정자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관 단계를 통해서 이제 배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배아 배양 단계를 거쳐서 환자분의 자궁의 이식을 진행하게 되고 혈액검사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을 앓은 적이 있다면 난임 확률이 높아지나요? 양성 낭종 절제술, 이제 난소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증 같은 이제 수술 또는 이 기왁력이 있으면 같은 나이 여성들보다 보통 난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막종이 있거나 난소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동결 상담을 받아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특히나 자궁 내막 안에, 즉 임신해야 되는 공간에 자궁 점막하 근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누르면 배아 착상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 발견되면 반드시 상담하고 수술적으로 절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 매일 가야 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던데 진짠가요? 옛날에는 이제 과배란 유도하면서 혈액검사도 굉장히 자주 하고 뭐 시술 이제 주사 맞는 것도 병원에 와서 맞고만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주사제라든지 아니면 검사법들이 발달을 많이 해서 2주 동안에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 정도 병원 방문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진료 시간을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고 있어서 굳이 직장을 뭐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휴가를 꼭 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서도 충분히 시험관 시술 내지는 난자동결 시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요.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절대로 의료진이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